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알덕 경포를 좀 쌓고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팬텀 248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. 좋습니다. 248을 찍어보도록 하지. 이제 2엄 남았는데요. 2엄 남았는데 끝나? 2엄 남았는데 2엄 남았는데요. 일단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최대한 아이고 씨 엘보가 나왔네. 레버블 해야 되는데 자꾸 가야 되겠군요. 아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. 아 이게 끊어버렸네. 아 일단 잡아주고 아 스큐 15개 졸라이 좋았긴 하겠군요. 시나리오 일단은 248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룬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. 자, 룬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매소적으로도 이제 둘 다 페널티가 들어가면서 매소가 굉장히 적어질 거란 말이죠. 다시 측정하죠. 일단 8분 정도로 해가지고 매소 정도로 될 텐데 매소 페널티가 들어가는데 사냥터를 바꿔야 될지는 이제 좀 랩업하고 나서 좀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측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슬슬 이제 다음 캐릭터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없어요. 이게 전재산입니다. 30억이 저희 전재산이라서 다음 캐릭터의 물품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팀이 팔리면 가능하겠지. 현재는 다음 캐릭터를 하면은 은어를 좀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. 왜 그러냐 이유가 있지요. 이게 주말마다 보스레이드 하는게 내 캐릭터 하면은 생각보다 좀 빡빡하다 그럴까요?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 정도도 놓치면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리를 하게 되면 은어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뭐 신물도 옮길 겸 생각 중이고요. 그래서 다음 사냥터로는 이제 모라스 아니면은 에스페라밖에 안 남았죠.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는 에스페라는 블랙잭이 2킬이 날 것이고 모라스는 블랙잭이 1킬이 난단 말이죠.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꽤 똑같이 매손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페널티 받고 매소 같은 걸 좀 측정해가지고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지. 얼마를 먹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이 게임은 레벨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소로 게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매소가 풀이라면은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시간 하면 얼마 거냐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죠. 6분 정도에 알려드리면은 잴 수 있겠습니까?
10분 정도에 제가 딱 매수를 알려드리도록 하죠. 곱하기 10을 하면은 한 시간에 얼마 먹는지 알 수 있겠지. 그래서 다음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정팬도 끼고 캐시샵 1.5배 쿠폰도 빠지지 않고 막 계속 써볼까, 아니면 1.5배만 좀 빼고 할까, 요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.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, 뭐가 좋을지. 아 근데 스카니아가 그게 낮아가지고 버닝이 없어. 사람 없는 데에서 하면 여기가 버닝 8단계 막 이러던데 8, 9, 10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. 그런 거 보면은 참 좋은 거 같아요. 오히려 사람 없는 곳이 사냥하기에 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그렇죠. 아,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. 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말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3일에 이롭혀야 되는데 하루에 글쎄요, 맵이 바뀌면 가능할 수 있을까? 일단은 제가 이제 2배 쿠폰을 한 70장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써가지고 아 저 2배 쿠폰 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는 한 20개 남아있네요. 30분짜리 10개하고 유니온 쿠폰이 있구나. 그거 안 썼대. 아 그러네요. 그러네 그 정도 남아있겠네요. 아 그렇습니다. 요새는 이제 거의 뭐 일어나면은 방광 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캐릭으로 몸파 들어가자 일요일 거 옮기질 못해요. 교환이 안 돼, 교환이. 몸파 물약이야, 제가 좀 맞추면. 아, 몸파 물약. 안 먹고 있었군요. 어, 생각보다 0.9%가 엄청 안 오르네. 이제는 이제 랩업을 하게 되면 사냥터를 좀 측정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0.8% 남았는데 이거 0.08%죠. 아 저는 사냥할 때 포탈을 잘 안 들어갑니다. 첫 번째 돈이 안 나와서, 두 번째 돈이 안 나와, 세 번째 귀찮아서 정도 될 것 같군요. 아 6분 됐군요. 아이템을 좀 대강 주워먹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먹습니까? 어? 690을 먹는다고요? 아 그렇습니다. 이러니 제가 뭐 에스페라를 갈 수 있어요 말이지. 분당 100을 먹는데요. 분당 100을 넘겨버리니까는 아주 고민스럽습니다. 이런데 제가 뭐 다른 맵을 갈 수가 있어요 말이죠. 여러분이라면 매소를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?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오래간만에 랩업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지? 3일 사이에 걸렸을라나?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매소를 주는데 아 맵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재봐야 될 것 같고요. 스탯 5개 찍어주고요. 아 나머지는 못 찍겠는데? 아 저 1, 2, 3만 안 찍었어도 찍었을 텐데. 아 스탯과 매트 트릭스를 찍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제 2업 남았는데요. 나름 열심히 해보고 다음 말랩도 뭘 할지 좀 찾아봐야 되겠군요. 아 오늘의 영상은
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어! 누가 종료해야 되는데? 어! 아, 오케이.